저한테 있어서 음악은 그냥 삶의 일부이고요. 음악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 들 때도 이제 음악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음악을 호기심이나 관심 대상 넘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제 직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연주 활동 같은 것도 시간이 될 때마다 즐겨서, 제가 뭐 곡을 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을 그냥 재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있어서 그 말 그대로 직업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삶의 아주 큰 일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악은 항상 관심이 있었고요. 즐겨 듣는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호기심 이상으로 이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뭐 밴드 활동도 하면서 그러다가 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해외 아티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음반을 사서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뭐 80년대 말 90년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락 밴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뭐 신화위라든지 부활, 백두산 이런 음반을 사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 실력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좀 달랐어요. 저는 그때 뭐 그걸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장비들이 별로인가, 근데 굉장히 좋은 장비들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뭐 리코딩부터 해서 뭐 믹싱하고 이런 여러 사운드 오디오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치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디오 엔지니어링 쪽 기술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생각하게 됐고요. 유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다가 굉장히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까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인공지능을 접하게 됐고, 그때 뭐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기계학습을 더 많이 말하긴 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이 음악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하는 연구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죠. 하지만 사실 이제 음악이라는 게 당연히 인간의 귀 청각적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되게 단순한 소리 파형인데 그게 우리 그냥 고막을 두드리는 건데, 거기서 뭐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하는 게 음악이라는 어떤 청각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어떤 소리라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신호를 듣고서 어떠한 그런 음악적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여러 가지 툴 중에 이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뭐 A 메이저 키다, 저거는 B 마이너 코드다, 이런 거 우리가 훈련된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악기가 사용됐다,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음악적인 어떤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요즘 저희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음악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뭐 음악을 작곡을 한다라는 것도 자기가 많은 음악을 들어보고 악보를 보면서 공부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충분히 이제 훈련 또는 학습하는 용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실제로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는 그 레벨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냥 난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정말 뭐 라디오 PD 수준으로 정말 그런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악기 전공자여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여태까지도 이제 첼로 연주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주 활동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관심 있는 대상은 음악이라는 건 명확하고요. 그리고 풀려는 문제도 이제 음악 관련된 문제인데, 그 다른 배경이나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그게 서로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볼 때는 사실은 다른 접근을 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서 학생 연구원들끼리 좀 가능한 어떤 소통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좀 따로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제가 더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다행히 스스로들 잘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악기 연주도 합니다. 제가 뭐 어쿠스틱 기타나 전자 기타 같은 것도 좀 쳐서 그런 데다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편이고,
아니면 뭐, 예, 뭐 운동도 좋아하고요. 뭐 농구 같은 운동도 좋아하고 예, 다 비슷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뭐 계속 변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않았을 텐데 더 킬러스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 출신 밴드가 한 2000년쯤,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 이제 프론트맨인 보컬이 리드가 브랜든 플라워스라는 가수이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모든 곡을 쓰고 가사도 다 쓰고 솔로 앨범도 두 장이나 냈고 근데 예, 그 친구를 지금 가장 좋아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되게 그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순수한 음악을 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고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쨌거나 음악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언어와 함께 인류 역사가 지켜본 바로는 어떤 시대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사회건 공존하는 두 가지 문화가 언어하고 이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여러분 그냥 뭐 작곡가가 있고 연주가에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향유하는 거지만 음악이 그 이상으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제 주는 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공지능이 과연 음악이랑 만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아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많이들 들어주십시오.